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을 달려서 여기 강촌까지 왔습니다. 카푸어 컨텐츠가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카푸어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사연을 듣고 보면 다들 여유가 있더라고요. 또 다 유지할 만하고 그렇게 강력한 카푸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이 컨텐츠로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를 원해서 들어올 텐데 막상 다 살만하니까, 그러다가 강력한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연으로 차를 샀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거 중에 아 이거는 역대급이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을 해요. 이분보다 어떻게 더 센 분이 나오지? 여러분 오늘 어그로 아니고 영상 보기 전에 경고 하나 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재미로만 보실 분만 보세요. 사연자를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담배 두 갑만 주세요. 제 와이프 펴야 돼가지고 뗀 걸로. 제보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네. 알바생 분이신가요? 네, 저희 카푸어 중에 진짜 카푸어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에 나왔던 분은 아예 상대가 안 되나요? 제가 이제 주로 즐겨보는데 네. 그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편의점 알바 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어차피 진짜 알바고, 그쵸? 네. 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돈까지 이제 빌려가지고 네. 저희 알바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아둔 돈이 이제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차를 좋아해서 이제 제 아는 지인에게 아반떼를 이제 풀알부로 해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지금 23살이죠. 23살? 네. 일단은 렌트카로 풀알부로 해서 진행한 상태고 네. 잔존도 지금 풀로 땡긴 상태고 60개월에 모든 게 이제 적합한 조건이라고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60개월 다행이다. 저희 이제 60개월 아니면 안 받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월 할부금 어느 정도 내는 거예요? 그? 월 할부금이 지금 총 다 합해서 63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바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6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차값을 못 내네? 원래는 이제 저희 편의점에서 주 5일제로 했는데 그때는 한 110만 원 정도 벌어가다가 첫 달부터 이제 밀리게 돼서. 그쵸,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네. 공장에 현재는 이제 주 5일제로 취업한 상태고 네, 남은 여가 이제 주 2일은 저희 편의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차를 위해서 지금 공장도 취직을 한 거고 빨리 만나봐야겠네.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출근합니다. 기대가 된다. 알바생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저 차예요? 네. 지금 다 왔습니다. 바로 그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엔나인 아반떼 20대 끝판왕이라고. 그렇죠. 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야지. 오유 대장님 안녕하세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차를 좋아하세요? 차 좋아하죠. 아반떼 N9을 산 이유가 뭐예요? 네, 아반떼 중에 이제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아 그냥 아반떼는 뭔가 간지가 좀 떨어지고 네. N9은 타줘야 뭔가 내가 스포츠카 좀 끄는 느낌 좀 나고.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잘 샀다 막 이런. 잘 나간다? 네, 잘 나간다. 이 속사정은 알아요? 아, 잘 모르죠. 아, 네. 이 차 할부가 60몇만 원이라면서요? 네. 한 대 기름값은 얼마나 써요? 네, 요즘 출퇴근할 때만 해서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네. 잠깐만, 12만 원 정도에 60 얼마에다가 보험료는요? 보험료 이제 같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맞아, 이거 그걸로 샀다 그랬죠? 렌트카. 네, 렌트카로요. 60개월? 네네. 60개월 이하는 뭐 쳐주질 않죠. 이거 유지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사장님한테 돈 끈 거 맞아요? 알바비로는 이제 생활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먼저 빌리고. 아. 근데 이거를 어차피 알바비로 낼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샀어요? 이제 면허 땄는데 운전을 하고 싶고. 아니 뭐 경차 같은 거 사면 되잖아, 싼 거. 이제 별로 내키지도 않고 간지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네, 자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면 뭐 괜찮고. 아, 그래서 공장 취직하신 거예요? 이거 유지하려고? 네. 그럼 안 힘드세요? 유지하기? 엄청 힘들죠. 아, 그래요? 첫 달 이제 유지하는데 네. 알바만 하면은 네.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공장 취직도 해야겠고.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 출연자 중에 최강입니다. 아, 근데 이게 N9 저번에 리뷰한 거 보셨어요? 아니, 처음이어가지고. 아, 맞다. 사장님이 제보해주셨죠? 네. 이제 영문도 모르기 때문에. 아, 영문도 몰라요? 근데 새 차는 원래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최근에 또 눈이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마음을 모아놓고. 근데 진정한 카푸어시라면은 네. 새 차 정도는 손 새 차 직접 하셔야죠. 조만간 하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실내가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네요. 모래 인테리어에 흑 에디션. 근데 이런 거에 또 반해서 산 거죠? 검은 시트에 빨간 이 바느질. 아, 그렇죠. 근데 저런 거 옵션을 좀 뺐나 봐요, 다 많이? 네, 많이 뺐어요. 거의 깡통이에요? 깡통인데 네. 이제 철단 DCT 하나만 옵션 넣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뺐어요. 아, 가오만 살리면 되니까? 네. 일단 이거 블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미니카인가요? 아니, 미니카 아닌데요? 내릴 때 이게 하차감 어때요? 딱 친구들 딱 분위기요. 아,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옵션을 너무 뺀 거 아니에요, 이거? 옵션이요? 네, 거의 안에 버튼이 없는데요? 근데 이거 시트 옵션은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시트 굳이
아 굳이? 네. 아 거의 필요치 않다. 네. 차만 불러가면 된다. 네. 나 차 있다만 보여주면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럼요. 네, 레이트카 감성이 있어요. 이거 손으로 수동으로 다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뒷자리는 사람 태울 일 있나요? 아니 태울 일이 없습니다. 아 태울 일 없고? 네. 아 뒷자리는 거의 안 타보신 거세요? 네. 제가 타볼 일은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 한번 타보세요. 저요? 네. 아, 이게 아, 또 이렇게 네. 나오셨으니까 뒷자리 한번 딱 타는 이 느낌. 자세가 떨어지는데요? 아 자세 떨어져. 네. 아, 운전석에 있을 때가 좀 멋있죠? 아 그렇죠. 네. 운전석에 있을 때가 편해가지고. 아, 근데 이왕 차 사셨으면은 여자친구도 좀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여자친구 부질없습니다. 아 부질없어요? 네. 차가 최고예요? 네. 왜 부질없어요? 아 여자친구 떠나면 끝이기 때문에 남이에요. 아 차는 떠나지 않지만? 네 차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마인드가 대박이다. 여태 나온 카푸어들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왕중왕전에 나중에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아 왕중왕전? 네. 아 그래요? 네. 오 쉣. 근데 뒷자리 어때요? 앉아보니까 그래도? 아, 편안한데요?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소나타 N9? 금지초문이라고. 아 금지초문이요? 네. 문제 이렇게 좀 가도 되나요? 네네. 자 자리 있어요? 네네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차를 다 해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토탈 금액이 2375만원인가? 그럼 옵션을 진짜 많이 뺀 거네요? 그렇죠. 옵션은 하나만 넣었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이거 다 2000 후반대에 사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데 보면은 아반떼 N9 아유 음료수 좀 뒤로 빼도 될까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제 실내도 정말 깨끗하네요. 오랜만에 봐요 이런 좀 남성적인 느낌. 아. 네, 이런 마트적인 느낌? 이런 것도 인테리어다. 옵션을 안 넣기 때문에 드르륵으로 바뀌어 있고 이런 데도 버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반떼 N9을 정말 멋으로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네네. 차라리 이렇게 옵션 안 넣고 싸게 타는 것도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제가 이거 리뷰할 때도 한번 탔었는데 완전 이렇게 깡통은 처음이어서 사실 주변 분들한테 N9은 많이 추천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아반떼가 너무 가격이 세다. 이렇게 깡통으로 하면 좀 괜찮은데요? 아니 가격대가 좀 저렴한데 근데 옵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할 것 같아요. 온열 시트 이런 거는 다 돼 있어요? 네 앞좌석만 되고요. 아 그래요? 네네. 여름에는요? 네 앞좌석만 다 됩니다. 오로지 운전자만을 위한? 네. 좀 에코 모드로 돼 있는데 네네. 이거는 좀 기름 아끼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가끔 이제 에코 모드 해놓고 네. 원래 스포츠 모드 아, 즐기다가 역시. 네. 여기 많이 좀 조질 때가 있나요? 이 동네? 여기요? 네. 길을 잘 몰라가지고. 공식적인 질문인데. 네. 2300대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월 할부금이, 잠깐만, 63만원에 60개월 풀할부죠? 네, 그렇죠. 이자 좀 센가요? 그런 건 잘 모르시는구나. 네네. 기름값 한 달에 한 15만원이요? 네, 한 15만원? 70 얼마 들고. 그럼 지금 편의점에서 버는 돈이 주말 알바로 60만원. 네. 공장, 어떤 공장이에요? 반장 공장? 공장장? 네, 거기. 저희가 또 나이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그러면은 그래도 네. 거기서는 그래도 좀 이제 수입이 괜찮아요? 편의점이 한 3배 이상 된다고. 아, 3배? 네. 아, 그럼 결국에는 이제 200이 넘겠네요, 이제 버는 돈이. 그렇죠, 이제 토탈하면 200이 넘죠. 그럼 차 바꾸셔야겠네. 아, 사람 솔직히 원래 200 벌어도 아반떼 N9이라고 하면은 네네. 원래 그래도 좀 무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처음에 알바만으로 이 차를 샀을 때 네네. 신경이 어땠어요? 처음 샀을 때만 치면은 네.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결제일이 되니까 네. 하나둘씩 이제 약간 후회도 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파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회가 진짜 되긴 되죠. 네, 후회가 되더라고요 막상.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안 샀으면 더욱더 삶이 지금 윤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가는 돈만 70 얼마인데 그렇죠. 기름값까지. 네 맞아요. 네, 그 돈만 아껴 써도 지금 멋있는 옷을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맞아요.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차 상태를 보니까 정말 이 정도면 뭐 한 달 정도 그냥 새 차 안 한 느낌? 맞나요? 아니 한 달 좀 지나서. 아 좋아요. 사장님한테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번에 이제 받는 걸로 차근차근. 아 그래요? 네. 차 산다고 많이 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오늘 기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기름값 사장님이 대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 이제 주 7일 일하시니까? 네네. 주말에는 여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네. 그다음에 평일에는 거기서 따로 이제 공장 일하시고. 네네. 차 바꾸셔야겠네. 이제 그랜저급 가셔야겠네. 아 그랜저요? 네. 친구들 중에 1등 하고 싶지 않아요? 1등 하면 좋죠. 그죠? 몇 개월 남았어요 이 차? 앞날 창창하죠. 많이 남았습니다. 한 50몇 개월 남았어요? 네 50몇 개월 남았어요. 근데 벌써 차 상태가 이렇다고요? 어때 소리 괜찮나요? 만족합니다. 이 으드드득 소리가 또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저 으드드득 소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걸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아 드르륵 하고 이렇게 한팔 입고. 팔에 힘줄 있어요? 글쎄요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 없으면 내리세요. 운전하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 차 막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주 5일 또 딴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가게 또 이거 악플 받는 거 아니야? 너 통장 잔고 얼마 남았어 지금? 얼마 남아요? 10만원도 안 남았어요. 아니 아까는 여유 있다며요. 이번 달은 어떻게 내려고? 아 이번 달은 이제 일하면서 이제 아직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또 형한테 줄 돈도 있잖아. 차근차근 갚는다 했잖아 차근차근. 매번 차근차근 갚으면 형 돈을 언제 받니? 아저씨 몇 번 얘기해요.
실제로 알바 맞죠? 알바 맞아요. 너 어제 출근하라니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와요? 울다 갔다 왔지. 너 내가 일하라 그랬죠 어제도? 아 일하러 갔다 왔죠. 어디? 여자 만나러 다니지 너 요새? 아 무슨 여자 만나요? 집에서 일했죠 집에서. 정신 차리자 이제. 아. 근데 아까 마스크 벗은 거 잠깐 봤거든요. 네네. 여자는 안 만났을 것 같은데? 연락하는 장난이야. 아, 이 사람들이 말이 많네. 아. 저는 수능 선생 때 버스 노선을 외우고 다녀. 지하철 밑에 번호, 그거 다 외우고. 얼마나 더 빨리 가서 몇 시에 줄을 서야 버스 어디를 안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런 걸. 아, 그러면 이 저차로 인해서 여자들이 더 많이 붓고 이런 건 없고요? 그건 그닥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부질없어지긴 해요. 이게 나중에는. 맞아요? 네. 아, 저도 이렇게 최정점을 찍었었어요. 최정점을 찍었을 때 차에 미쳐 있었거든요. 네. 정말 안 탄 차가 없을 정도로. 와, 감가 몇 천만 원을 겪고 4개월 타고 팔고 돈, 네. 포르쉐 가서 계약하고 네. 와, 막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대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전 이미 옛날에 몰빵 다 했죠. 이 정도 가격대가 아니어서 1억 넘는 거 다 몰빵. 진짜 조언을 하나 요즘에 하면요, 아, 그때 돈을 모을 걸. 아까 집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영혼까지 끌어서 옛날에 집을 샀었어요. 네. 그게 지금 몇 억이 올랐죠? 근데 그때 그거 한다고 제가 7시리즈도 팔았어요. 진짜 집 사고 싶어서. 스포츠카랑 여러 가지 차로 돈을 안 날렸으면 좀 더 좋은 쪽 지역에 집을 샀으면 집값이 더 올랐을 텐데 지금 그거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세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리해서 타는 거니까. 저는 통장 조사까지는 안 해봤네. 미안해가지고 얼마 재산이 얼마 있냐 안 물어봤거든요. 구독자분들 나올 때 그것까지 못 물어봐요. 다음 달 저 낼 돈은 네. 월급을 기다렸다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낼 돈은 없고? 그렇죠. 아까 전에 뭐 기름 마음껏 쓰시라 그러고 이것도 다 허세였네요. 제가 항상 예전 라면과 삼각김밥 먹고 버텨야 된다. 저희 알바생들은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공짜로 먹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먹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공평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 알바생이 네. 좀 웃긴 게 네. 저희는 주말만 하는데 평일에 와서 저희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회사에서 저녁을 안 주니까 저희 편의점에 와서 네. 저녁을 해결하고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도망가더라고요. 혹시 집에 동생들 또 갖다 주려고 이렇게. 아 제가 그럴 때는 그런 감동적인 그림?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가끔. 자 우리 구독자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절대 이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죠. 네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 유지하거나 이렇게 생활적인 게 힘든 게 좀 많죠? 네 맞아요. 차 탈 때만 잠깐 즐겁고. 네 차 탈 때만 즐겁고 그 이후에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왕 이 차는 산 거 재밌게 타겠다. 네. 이왕 산 김에, 네. 이왕 저지른 김에, 싸지른 김에 이제 즐길 건 즐기고.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데. 네. 야! 이제 돌아와서 일 좀 해! 아,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선생님. 너무 미안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생이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게 연락을 드려서 출연은 하게 됐는데 저희 알바생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철이 없거나 그런 애는 아닙니다. 아버지 외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형제 자매를 다 이제 케어하고 있고 막둥이까지 이제 데리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제 생활하는 애라서 너무 욕하시지 마시고 재미있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저 돈 좀 꺼줘요. 아 왜 또 차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아씨 조심히 타라 그랬지. 아 오다가 긁혔어요. 얼마? 200이요 너? 야 미친놈아 니 저번 달에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았잖아. 아 500 채울게 500. 형 망했어 지금. 아, 뭘 망해요 망하기는. 여기 저 답이 없는 편의점 있구만 여기.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때.